우리가 이태백을 시선이라 그러죠. 시의 신선. 왕유는 시불이라고 합니다. 시의 부처라고 합니다. 자연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연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되돌아보느냐.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심경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할 시인은 왕유입니다. 아, 왕유에 대해서 저는 시세계를 이와 같이 한번 말로 붙여봤습니다. 성스러운 자연의 발견. 한시는 자연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연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되돌아보느냐 하는 것들은 시인마다 시기마다 다릅니다. 왕유는 사실은 우리가 산수화라고 하는 동양의 아주 중요한 미술,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 이것을 개척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에는 바로 자연과의 관계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함께 보실 시는 종남별업입니다. 종남은 바로 장안, 지금 시 안에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남산이라고 하죠. 별업이라고 하는 것은 별장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종남산의 거처에서 지은 시입니다. 제목은 저와 같이 입산기 성중고인, 산에 들어가 성원에 있는 친구들한테 붙인다라는 그런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남별업의 후반을 보시겠는데요. 행도수궁처하여 좌간운기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와 시가 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도수궁처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강물이 다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죠. 그럼 행과 좌도 대를 이룬다고 보면은 앉아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이 대시자는 운자이기 때문에 쓴 글자라서 새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좌자를 굳이 앉아서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물끄러미라든가 여하튼 부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요. 우연치 임수, 우연히 숲속에 어떤 노인을 만나서, 고유명사가 없습니다. 우연히 만난 또 하나의 은둔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담소 무환기라, 그 사람과 담소하느라고 돌아갈 때를 잊었다, 돌아갈 때가 없다는 겁니다. 요 마지막 거저는 가만히 보면은 도연명의 세계가도 조금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행도수궁처 좌간운기시라고 하는 이 구절이 너무나 심오한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보시겠습니다. 가다가 강물 다한 곳에 이르러 구름 일어나는 것을 바라본다. 얼핏 보면 그냥 자연의 경치를 노래한 것 같습니다. 강물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물이 끊긴 그러한 곳에 이르렀을 때 산에서 흰 그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구절은 선불교에서 깨달음의 공안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어떤 진리를 향해서 알아나가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사실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오히려 나에게 진리가 계시되어 온다는 겁니다. 레빌레이션이죠. 그죠? 계시되어 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공안으로 사용을 하는데 유학자들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경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물의 끝까지, 강물 다한 곳까지 이르러 간다는 뜻에 숨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화련관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진리가 나에게 계시되어 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구절은 그래서 유학에서도 불교에서도 단순한 산수 자연을 혹은 자기의 그 자연 속의 경험을 묘사한 구가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주제로서 이해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시를 여러 수 남기셨습니다. 굉장히 한시를 잘 쓰셨어요. 이것은 백두산 도중이라고 바로 1910년 일제강점 이후에 중국이나 이런 지역을 떠돌면서 백두산을 여행을 잠깐 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19절을 남기셨습니다. 전체 그 절구 가운데 짧은 두 구만 소개를 합니다만 최한수궁산진처 임정가곡 역난위라 그랬습니다. 가장 한스러운 것은 물이 다하고 산도 다한 곳에 이르러 이 궁과 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진이라는 말 같은 뜻이죠. 그죠? 산도 다하고 물도 다하고 이런 더 이상 갈 데 없는 이곳에 이르러서 임정이란 말은 마음껏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껏 노래 부르는 일도 역시 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산궁 혹은 수궁 이런 지역 또는 수궁 산진의 지역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전망이 열릴 때는 거기서 무엇인가가 계시되어 나오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기 마련이지만 여기는 아무런 전망도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실제로 백두산의 어느 지역에서 이와 같이 물이 다하고 산도 다한 그런 곳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왕유라면 여기서 새로운 경지 이런 것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민족이라든가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암울한 상태에 있어서 아무런 전망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노래한 것이죠. 왕유의 시를 이것을 번의했다 그럽니다. 뒤집어서 사용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왕유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이름을 보면 유자가 들어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린 이름은 마힐이라는 자입니다. 합치면은 유마힐이죠. 그죠? 유마힐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유마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마경은 누구냐면 유마힐이라고 하는 유마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유마힐이라고 하는 승려가 아닙니다. 재가신도인데 오히려 보살 행도하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장자 훌륭한 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고 있어요. 즉 이름에서부터 이것은 불교식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왕유는 바로 어머니가 아주 유명한 북종선의 선불교의 신수라고 하는 분의 제자의 또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왕유 자신도 불교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에는 선불교가 유행을 했어요. 그 선불교의 여러 가지 사상, 사유 방법을 왕유는 배웠던 사람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에는 바로 선불교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태백을 시선이라 그러죠. 시의 신선. 두보라는 사람은 시의 성인이라 그럽니다. 시성입니다. 그 다음에 왕유는 시불이라 그럽니다. 시의 부처라 그럽니다. 이 세 사람이 한시 가운데 가장 뛰어난 3대 시인입니다. 그런데 왕유는 이 왕우승집이라고 하는 나중에 상서우승이라는 벼슬을 얻었기 때문에 왕우승집이 그의 시집인데요. 거기에 남은 시가 고작 400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태백은 1000수, 두보는 1450여수, 1500수입니다. 왕유는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시성, 시선과 더불어서 역시 정립, 세 솥발 중에 하나를 차지할 만큼 뛰어난 시인으로서 시불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소동파가 말하기를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유는 스스로가 산수화를 잘 그렸고 그의 시는 시의도의 소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시의도라는 것은 시의 구절들이라든가 시의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어떤 시의 구절을 따서 거기에 담고 있는 시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겸재정선이라든가 단원김홍도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 시의도를 참 잘 그렸어요. 그런데 바로 왕유의 시가
그 시의도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면 왕후의 그림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왕후의 그림이라고 전하는 그림들이 몇 점 있습니다.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왕후의 것이라고는 알 수 없지만 전하는 말에 왕후의 것으로 알려진 그림이다 하는 겁니다. 설계도라고, 이건 타이베이, 대만의 고궁박물원에 있는 그림입니다. 설계도, 눈이 온 뒤에 그 시내를 그린 그림이죠. 자,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필사본, 우리나라 사람이 베낀 필사본 당 왕우승 시집입니다. 두보라든가 이백이라든가 이런 시인의 경우는 바로 세종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시집, 문집들을 활자본으로 간행했습니다. 그런데 왕유의 시집만큼은 조선 말기까지 조정에서 실제로 활자본으로 간행된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록, 필사본을 보게 되면 이것은 18세기의 필사본인데요. 바로 이 시기, 18세기가 되면 왕유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시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필사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부동파가 말하기를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왕유는 스스로가 산수화를 잘 그렸고 그의 시는 시의도의 소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여러 예술가들도 이 시화를 매우 좋아했어요. 이것이 이별시 가운데 가장 절창이라고 꼽히는 한시입니다. 서쪽 양관을 나서면 아는 사람 없자란가. 이것은 이별하기 때문에 슬프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도 그 안에 무한한 여운을 실은 그런 구절입니다. 한시의 특징은 바로 여운입니다. 왕유는 젊은 시절에는 이 사람이 21살에 진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텐데요. 22살에 어쩐 일인지 정치적으로 좌절을 해서 35살까지 사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벼슬도 지방 벼슬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행적이 묘연한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왕유에게는 귀족적인 성향도 있고 매우 중소지주 계급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좀 더 시민에 가까운 그러한 계층적인 그런 성향도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언제 지은 시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시에는 아주 이별시와 관엽시, 관엽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냥하는 광경을 본, 보고서 그것을 적은 시입니다. 이 두 시가 아주 명작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별시, 아마 잘 아시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송 원이 사안서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씨 집안의 항렬로 보아서 두 번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안서로 사신 나간다 할 때 사실은 꼭 외국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자라든가 국왕의 명령으로 어떤 경례를 가는 것도 사신 나간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것은 안서 도읍으로 나가는 것을 앞에 송자가 있죠. 전송하며 지은 시입니다. 안서 도읍은 구차 를 얘기합니다. 실크로드, 타클라마칸 사막의 바로 위쪽에 있는데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종단해가지고 이 구차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안서 도읍이라고 하는, 즉 당나라로 봐서는 이민족들과의 접경지요. 아주 사막이고 지금 현대에도 거의 뭐 문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나가는 사람을 전송하면서 쓴 이별시입니다. 이것이 이별시 가운데 가장 절창이라고 꼽히는 한시입니다.